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좀 읽겠습니다. 서장훈입니다. 저는 오늘로써 27년간의 여행에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어린 시절 처음 만났던 농구 코트는 저에게 편안한 안식처 같은 곳입니다. 잘 하지 못했어도 코트 안에 있으면 그 어느 때보다 재미있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너무 많은 관심을 받게 됐고 그 많은 관심은 제가 농구에서 느꼈던 행복을 무거운 부담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항상 이겨야 한다는 중압감이 저를 누르고 잘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함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가 이기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겨지게 되다 보니 승부에 더 집착하고 걱정했습니다. 누구보다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제 능력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좀 과한 저의 모습들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오랫동안 봐주느라 힘드셨을 농구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해줬던 모든 동료 선수들, 감독님, 코치님, 모든 농구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옆에서 늘 힘이 되어준 저의 친구, 선후배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전창진 감독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또 KT 구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또 저희 가족, 모든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농구가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떠나게 돼서 가슴이 아픕니다.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저는 명예를 더 얻으려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돈을 더 벌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랫동안 좋은 꿈 잘 꿨습니다. 감사합니다.